강진? 하면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곳이 있으신가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강진으로 저는 이번에 떠나보았습니다. 과연 강진에는 어떤 매력적인 곳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Go! 강진에서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강진만 생태공원입니다. 와, 여러분 여기 뒤에 엄청난 갈대밭 보이시나요? 지금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하신다면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갈대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뷰까지 더해져서 마음이 뻥 뚫리는 곳이었는데요. 아름다운 국화가 맞이하고 있는 강진만 생태공원 입구를 지나가게 되면 햇빛을 받아서 금빛으로 반사되고 있는 갈대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 소리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멍하니 계속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시기쯤에서는 순천만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진만도 그에 못지않은 곳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강진만은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방문객이 적어서 사진 찍기도 좋고 훨씬 더 여유를 갖기에도 좋더라고요. 또 갈대밭 뒤에 어우러지는 산들의 모습까지 더해져서 훨씬 더 기분 좋게 갈대밭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오전 시간에 방문했는데요. 이 오전에 방문했을 때는 저기 보이는 다리를 굳이 안 건너셔도 햇빛이 다리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대밭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리에 올라간다면 드넓은 갈대밭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갈대와 억새 즐기는 법을 아실 텐데요. 꼭 역광으로 갈대를 바라보셔야지 금빛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역광으로 바라보시고 사진 찍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소를 혼자 즐기니까 좋았는데요. 이번 가을에는 강진만 생태공원으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볼 곳은 강진에 있는 녹차밭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강진의 녹차밭? 하면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강진에는 월출산 밑에 어마어마한 녹차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너무나도 시원한 뷰에 감탄하게 되었는데요. 단풍이 익어가는 계절에 싱그러운 녹차 잎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은 생소하지만 훨씬 더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녹차밭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구경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특히 제가 갔을 때는 드높은 가을 하늘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기분 좋게 녹차밭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또 이 녹차밭 뒤로는 단풍이 우거지고 있는 월출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지역의 녹차밭들보다 조금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이 월출산으로 단풍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단풍 여행 가시고 이 앞에 녹차밭까지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가을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녹차밭 주위에는 또 다른 볼거리들이 있었는데요. 녹차밭에서 한 1분 정도 차를 타고 가시면 월남사지 3층 석탑이 있어서 이 석탑까지 보고 오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월출산을 배경으로 하는 이 석탑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이것도 꼭 놓치지 말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녹차바 바로 옆에서는 백운동 원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녹차밭에서 쫓길로 가다 보면 원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님 안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피톤치드를 느끼고 또 호젓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었는데요. 이 월출산, 그리고 녹차밭, 원님, 그리고 석탑까지 본다면 멀지 않은 장소에서 함께 강진을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진의 가우도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가우도는 뒤에 보시는 출렁다리를 통해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인 섬인데요. 이 가우도는 생각보다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갔을 때도 찾고 계시더라고요. 출렁다리를 걸으며 남해를 즐기면서 어느새 걷다 보면 가우도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우도 주변에는 데크길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걷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살짝 제주도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우도에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이 짚라인을 타고 내려오는 것도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노레일도 있어서 청자 모양에 있는 탑까지 올라가서 가우도 주변의 모습을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작지만 굉장히 안에서 즐길 것들이 많은 섬이 가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우도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에 아주 좋은 강진의 여행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내가 놓친 건 아닌가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직 강진은 제가 볼 때는 가을을 충분히 즐기실 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습니다. 더 늦지 않게 강진에서 이번 가을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